를 바꿔서 이미지 크기 바꾸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편집, 당연히 이제 그림 편집이 되니까 편집 메뉴를 클릭하세요. 편집 메뉴를 클릭하면 파일 크기 변환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비율로 조절하기와 해상도로 조절하기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해상도로 조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통 요즘 컴퓨터가 여기 1200에 800이니 또는 800에 600이니 이와 같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컴퓨터가 아직 800에서 600, 800, 600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품 활동을 하실 때는 800, 600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왼쪽에를 800으로 바꾸시면 크기의 비례를 누르시면 크기의 비례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 800 잠깐 먼저 크기의 비례를 누르고 할걸 그랬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편집 파일 크기 바꾸기에서 크기에 비례하도록 하면 이렇게 800을 하면 저절로 이렇게 오른쪽 왼쪽이 크기에 비례해서 바뀌어지는군요. 그리고 덮었을까요? 원래 그 이미지 너무 크니까 이 이미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덮어쓰기로 하고요. 확인을 눌렀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잠시 뒤에 이 커다란 이미지가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미지 용량이 커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죠? 네,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화질도 더 선명해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그러면 이걸 그냥 이 상태로 끝내면 안 되고요. 안 되고요. 이미 저장이 되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로 사이즈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커뮤니티 첫 화면, 여러분의 커뮤니티 첫 화면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사이즈를 가로 570이면 570, 600이면 600 이렇게 변경시킬 수가 있겠습니다.